짠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는 하코다테에 왔습니다. 하코다테가 어징어가 유명한 동네인데요. 일본 사람으로서도 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말 정말 신났습니다. 이번에는 촬영 때문에 왔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어가지고 좀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. 그럼 가볼까요? 고고! 우리가 이번에는 이걸 샀습니다. 이게 원데이 패스고요. 이게 이 트램을 탈 때 한 번 타다가 내려가면 200엔 정도가 걸리거든요. 뭐 2,000원 정도가 걸리니까 뭐 3-4번 정도 탈 거면 이게 600엔이다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고요. 좀 신기한 게 이쪽에 달력처럼 돼 있어가지고 코인으로 오늘 날짜를 긁었어요.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잃으면 안 되니까 소중하게 갖고 다니겠습니다. 여기가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라고 해서 안에다가 음식점이다거나 서픈샵 같은 거 있어서 진짜 관광하기에 좋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무역 항구고 약간 해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어가지고 프랑스식이다거나 영국식의 약간 그런 방법들이 섞여 있나 봐요. 옛날에 진짜 일본에서 약간 해외랑 무역을 시작하자 했었을 때 다섯 군데 약간 이런 메이가 열렸는데 우리 니이가타도 그 다섯 개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우리 니이가타는 그렇게 해외랑 이거 주고받고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는데 여기는 진짜 많이 그런 영향을 많이 많이 받았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배가 고파졌으니까요. 여기 시그니처 가게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있거든요. 락키 피에로. 근데 가까운 곳에 더 한 군데 있더라고요. 거기가 본점이라고 들었으니까 우리는 본점에서 먹어볼까 합니다. 락키 피에로가 약간 홋카이도에 있는 체인점인데 하코다테역 앞에도 있고 되게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약간 하코다테라고 검색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더라고요. あとラッキーガラナ一つ、あとジンジャーエール一つで、ジンジャーエルSとMありますけども、あとSで、はい。いいチキンに 들어가 있는 햄버거인데 둘 다 시켜봤어요. 기본이랑 치즈랑 계란플라이. 조금 기다렸지만 완전 뜨거워서 너무 좋아요. 생긴 게 보일라나? 이건 계란이랑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건데 맛있어 보이죠? 근데 치킨이 안 보여? 보일라나요?
저렴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데 이게 500엔 정도였으니까 하나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되게 두꺼운 치킨이 들어가 있고 플라이도 약간 방수구 느낌이니까 이런 건 내 스타일이고요. 감자는 이것도 인기 넘버원이었어. 칠리치즈 라자나 맛이랑 똑같아서 저 라자나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이에요. 단산이겠지? 약간 올로나민씨 약간 그쪽에 단산 힘이 생길 것 같은 단산 맛이에요. 다 특별한 것 같아요. 또 생각날 것 같아. 도쿄 가도 맛있었는데 약간 생각날 것 같지만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? 이번이 조금 더 치킨이 보이네요. 이렇게 와 완전 두꺼운 치킨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마요네즈, 맛있는 마요네즈도 있어서 이것도 맛있더라고요. 그 양념이란 마요네즈 소스 맛을 다이렉트로 느끼고 싶을 때는 이거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저 트램 타고 우미토가라스라는 카페에 와봤는데 여기 오션뷰가 보이는 예쁜 카페라고 들었으니까 가보려고 합니다. 바다 냄새가 나요.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에모요코초에 와봤어요. 여기가 하코다테역 바로 5분 정도? 5분 정도인데 진짜 심야식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본스러운 분위기 좋은 데니까요. 한번 가볼게요. 주말에도 와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어요. 지금 아직 일찍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뭐 많진 않는데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. 가시스사와 1つ と ビールって何になるんですかね? レモンサワー랑 가시스사와 시켰습니다. 예이. 이거 술이에요. 사과를 시켜봤는데
짠.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술 먹어요. 아코다테 라면 역시 어징어예요. 조금 저 취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하코다테 구경을 해봤는데 올 때마다 진짜 하코다테는 매력이 넘치는 데인 것 같고요. 너무너무 힐링이 됐습니다. 저는 내일 촬영이 있으니까요. 많이 힘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